성미서에 운 천물지요는 기소부륙을 물시야인하고 행유부득이어든 반고적이니라. 주색책이 사도장이 다소현우 제네상이라 여규세인 도득출이면 변시신선 불사방이니라. 성리서에 운 성리서라는 것은 사실은 송나라 때그 주자를 위시해서 그 송조 사현이 있었지요. 송조 육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사서삼경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한 권일 거예요. 성리서에 이르기를 천물지우는 이 물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짐승과 다른 물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다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접물지. 이 접자는 접대한다, 응접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응접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요점은 기소부륙을 물시여인하고 자기 기자지요. 자기가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시어인, 시자는 베풀시자여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을 거 아니냐, 그죠? 행유부득이어든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게 행동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행자는 행실, 실행, 실천 그런 의미예요. 실천을 하고 나서 부득. 득자는 얻을 득자인데 터득할 득. 통할 득, 완성될 득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행하고 나서도 자기 목표한 대로, 목적대로 되지 않거든.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내 탓으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반구저이니라. 이럴 때 저자는 여러분 할 때는 여러 제자로 읽어요. 그렇지만 중간 문장 중간에서 이 저로 읽거든요. 저자를 읽으면서 어조사 지자와 어조사 어자 두 자를 써야 될 자리에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보다 뭐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쓰일 때이 저라고 쓰고 읽기도 제라고 안 읽고 저라고 읽어요. 반구적이니라. 자기에게 반성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 말이죠. 주색책이 사도장에 다소현우 제네상이라. 이건 7원 시예요. 그죠? 상자와 방자가 운자입니다. 주색제기 사도장에. 잘 맞지요? 첫 번째 끝에 있는 장자와 상자와 방자 이세 군데 운자가 옵니다. 주, 술이지요. 색은 색입니다. 제기. 재는 재물을 탐내는 거고, 기는 기운을 뽐내는 그런 거지요. 아니면 기세라고 하지요. 술과 여색과, 그다음에 재물과 기세. 이 도자는 담도자고 담장장자요. 이네 가지의 테두리 안에 그런 말이에요. 주색재기 네 가지 테두리 안에 다소현우 재내상이라. 다소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다소가 현우, 현명하고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많이 현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리석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제 내상이라. 그가 그방 안에 있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 있는 사람이나 다 주색재기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있다 이거죠.
야규 세인 토 특출이면 만일 세상에 이 네 담장 이 네 가지의 테두리에서 뛸 또자지요 뛰어나올 수 있다면 변시 신선 불사방이라. 문득 신선으로 그 사람이 신선이지요. 신선이 되어서 불사방 죽지 않는 방향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죽지 않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